기농기촌주의 중에 최악은, 그래서 오늘 이거만큼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최악은 집성촌은 들어가지 마라. 집성촌을 들어갔을 때는 관계 기관이 됐던 누가 됐던 그 사람들이 너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해줍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저같이 있을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당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리산 스토리입니다. 참 제가 오랜만에 오늘은 뭐 또 기농기촌에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저 기농기촌지에 대해서 반드시 피해서 가야 되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곳이 많지요. 많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마 기농기촌인들하고 갈등이 제일 심화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성촌입니다. 집성촌은 피하세요. 그들만의 카르텔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지리산 쪽으로 2015년도에 기촌을 했죠. 16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쯤에 이 남원시 외곽 쪽에 제가 한 곳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토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토지는 복숭아 가수원이었고요. 평수는 한 1057평 정도 됐고요. 그래서 너무 입지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제가 계약을 하기 전에 그 동네에 실정도 좀 확인을 했고 회장까지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의견을 좀 전해드렸죠. 그랬더니 분유 회장이 굉장히 환영한다고 했고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이렇게 그 도시에서 또 들어와서 기농기촌들이 들어와서 고맙다 감사하다까지 그런 표현까지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100% 믿었죠. 100% 믿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원토지주하고 계약을 하고 그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이제 복숭아 가수원에는 뭐 크게 할 일은 없지만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데려올 아이들을 거기 브리딩할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하려면 좀 판매이 됐든 뭐가 됐든 또 이제 견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기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명히 저는 양해를 구했고 분회장한테 말씀도 드렸고 분회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180도가 바뀌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길이 제가 구입한 게 마을에서 제가 구입한 그 토지까지가 한 1.6km 정도 직선으로 한 1km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그 녹록길 하나가 정확하게 한 5톤 트럭 정도 하나 지나갈 수 있는 정확한 그 넓은 포장도로가 하나 있었어요. 시멘트 그 마을에서 들어가서 그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가야 되는 그 부분에 천막을 쳐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막을 쳐놓고 그 마을에 굉장히 연로하신 어머니들 한 80대 이상 되는 어머니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유모차 부대라고 하죠. 그분들을 한 3, 4명 앉혀놓고 까자뿔 쓰레기 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장구나 깽가리 그런 것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막걸리 몇 병 갖다 놨더라고요. 그냥 동네 분들이 뭐 오늘 뭘 하나? 난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차를 우회전할 수가 없어요. 그 천막 때문에.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그 안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막은 거죠. 그래서 좋게 해갖고 막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갖고 겨우 차가 딱 들어갔어요. 그 글로 끝나냐? 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트랙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트랙터를 한 3, 4대 정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모판을 넣는 쇠로 된 파이프가 있어요. 그런 농자재. 하여튼 온갖 거를 다 길에다 싸놨어요. 겨우 차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게 낌새를 좀 알아채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사진을 그날부터 찍었어요. 찍으면서 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정면에 보이는 밭을 임대해서 거기서 묘목을 심어서 키우는 분이 분회장님이었어요. 그 자기 본인이 스스로 그 길을 마음대로 쓰고 공사도 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사람이 황당한 일을 갔더니 쇠말뚝을 박아놓고 그래서 쇠사슬을 쳤습니다.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일단은 싸우진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국유지를 제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들고 그 도로를 국가에다가 15년 장기 임대를 받습니다. 점용을 한 거죠. 점용을 하고 대형 토관을 한 3개 정도 묶고 위에다가 다시 흙을 덮어서 그 물 개천을 막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도 더 작은 걸 하면 나중에 토를 달까봐 아주 큰 토관을 아주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좀 큰 토관을 한 3개 정도 해놓고
완벽하게 흙을 덮어서 거기다 제가 포장을 해서 제가 점용을 해버렸어요. 해결하려면 사람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장일 거 아닙니까? 이장을 가서 만났더니 이장이 하는 말이 새마을 지도자를 찾아가라.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나이도 있고 연세도 있고 사람이 굉장히 케어하고 협조적인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발전위원장이었어요. 그분한테 또 갔더니 내 친구가 새마을 위원장인데 글로 가라.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분회장도 다시 나는 할 말 없다. 새마을 지도자를 찾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귀향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거기 사셨고 그 사람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주소지를 글로 옮겨놓고 새마을 지도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골을 가면 너무 재밌는 게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가구수를 한번 쉬어봤어요. 한 50호 정도 되더라고요. 그 마을이. 근데 결론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거는 30호는 그냥 빈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20호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50대, 60대 사람들이 70대, 80대 그런 사람들을 아우러 갖고 자기들이 왕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왕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저를 막았던 이유, 그 분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돈입니다. 첫째는. 그게 이제 기농기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발전기금이라는 거죠. 아, 좀 황당한 그런 사유죠. 그거를 줘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 여기서 네가 견사도 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 야, 이게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내 땅을 내 돈 주고 사서 국유지에 길을 쓰고 들어가 있는 길을 쓰고 뭐 자기들한테 피해를 이만큼도 안 주는데 무슨 권리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다 참다 참다 못해서 이제 시나 그다음에 면사무소 면장이나 거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 정보과장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만나고 다니면서 그 현재 그 제가 그 소재지, 그 면 소재지에 있는 파출 소장까지 만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한 50호 정도 돼 있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거는 2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호 정도 되는 거에서도 한 서너 분은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농사도 그만두셔야 될 분들이고 나머지는 자제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거의 빈집으로 나 있고 새도 안 받고 줄 정도로 빈집으로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장이고 분회장이고 다 그 뭐 거기 지도자급 사람들이 결국은 알고 봤더니 다 같은 친척이고 식구였던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완전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그 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살짝 들었지만 설마했던 그 우려를 만들었던 집성촌입니다.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발전위원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다 직책도 엄청 많습니다. 그 코딱지만한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감투를 쓰고 직책을 갖고 같은 식구나 친척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쓰고 텃세를 부리고 엄청난 압박금을 주고 나중에 그 협박까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아주 가차없이 합니다.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산내면에 들어오고 거기는 이제 제가 새로 농사를 짓고 새로운 어떤 그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 새로운 여기는 굉장히 땅값이 비쌉니다. 이건 관광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나가서 값싼 토지를 찾다 보니까 그쪽까지 갔고 저희가 사는 곳에서 거기까지는 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면 한 4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거기를 제가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런 여기서 당하지도 않던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들어가는 길에 트랙터를 막 대여섯 대 막아놓고 포크레인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일반 차량은 들어가면 도로교통법에 안 걸린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 그 귀농귀촌인들은 그런 거를 자기가 법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무력을 쓰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훗날 보복을 당할까봐 자기는 혼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굴러간 돌이잖아요. 박힌 돌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기를 괴롭힐까? 그럼 난 이 마을에서 못 산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결국은 다 내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작은 마을에 그 많은 인구수에서 다 죽고 사라지고 없고 빈집만 있는데
자기들이 들어가서 지금 유실되고 슬럼화돼서 없어지는 마을을 살릴 생각을 안 하고 기농기촌인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먹으려고 특히 인프라가 없는 동네 아주 들어가면 아주 살기 힘든 거 문화적으로 살기 힘든 동네 아주 오지에 가까운 그런 외진 동네 사람들이 그냥 갔을 때는 순박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더 지독하고 더 법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로교통 쪽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교통 방해죄로 해서 고소를 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두 번의 페널티는 안 먹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벌을 안 받는 거 아니까 마음대로 해 고소해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발전기금이라는 거를 또 줬다고 칩시다. 좋으면 그걸로 끝나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주 무리한 금액을 계속 요구합니다. 살면서 마을 행사나 뭐 마을 사업이나 마을에 일어나는 뭐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와서 내가 이 일에 동참하기 싫어도 동참 안 하면 동참하게끔 만들고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발전기금이 됐던 그 어떤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요구해서 금품을 요구했던 그 금품이 마을 노인들한테 어떤 복지나 어떤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쪽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그렇지만 일부 몇몇이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행하면서 거기서 들어온 돈은 아주 소액만 내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어떻게 하겠죠? 근데 무슨 근거도 없고 장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아주 못된 짓이 계속 관행처럼 이어지는 거고 더 잘못된 거는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면장이나 파출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제지를 안 합니다. 들어온 기동기촌인들한테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식으로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식으로 자꾸 협의를 유도하고 합의를 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 마을에서 어떤 복숭아 가수원도 하고 애견을 브리딩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제시한 거는 그럼 제가 한 300만원 정도를 내놓겠습니다. 발전기금으로 그걸로 마을 잔치를 하시든 마을에 필요한 데 쓰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가 한 300만원 정도 할 테니까 도로를 좀 막지 말고 저한테 이곳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그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난중에 마을에 다 모여서 들어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건 뭐였냐. 야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황당한 일을 제가 당하게 됩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사정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울고불고 사정을 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일단 돈이 없으면 현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그 나머지 돈,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거는 기도 안 찹니다. 1000만 원입니다. 마을하고 1.6km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마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단지 그 마을에 진입로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현금 500만 원 줘. 그 돈이 없어? 나머지 500만 원은 분할로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해. 아 제가 은행에서 대출 얻었습니까? 누구한테 돈 빌렸습니까? 안정도 파놓고 전기도 유입한 상태였는데 농장을 개방하고 그 옆에 논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제가 판 관정을 물을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제 사유 재산이고 관정을 써서 수돗물은 수돗세는 안 나오겠지만 전기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남의 농장을 자기들이 언제든 불시점검할 수 있게끔 앞에 막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든 잘못된 정책하고 이런 문제점, 원주민들하고 갈등이나 이런 소통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 공무원들, 주먹구구식 일,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일을 안 일어나게 만들고 교육시키고 마을 이장들을 모아놓고 진짜 기농기촌들이 더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꿈을 펼치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붙여서 이 마을에 어떤 세수도 늘어나게끔 하고 물론 여기 이런 제가 살고 이런 동네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일부 몇 개의 마을이 그러는데 저는 더 황당한 게 인프라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데서는 진짜 어떤 목적이 없으면 들어가서 살기도 힘든 동네거든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슈퍼 하나가 없고 뭘 어떤 문화생활 하나가 없는 동네에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산 아니면 논인데 다 논밭이고 산인데 그런 데서 어느 기동기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고맙다 그러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건 아니고 선임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그 소장은 뭐냐면 도로교통 방해죄, 부품 요구, 갈취 이거에 따른 또 이거에 따른 뭐 그 공갈 협박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소장을 준비했고, 그다음 공사 지연에 대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들 그 늙은 할머니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경찰서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부를 거고 아마 왔다 갔다 할, 그분들 그런 거 그런 얘기 들으면 겁을 먹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 그렇게까지 제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까지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난중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전금 10원도 안 줬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마 저 말고 이 전국적으로 요소요소 아직도 일어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렇게 대응을 해도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안 받아주는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굴러굴러서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의 원주민과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파출소도 뭐 그 동네 마을 사람 출신일 수 있고, 뭐 공무원들도 거 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 마을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사돈에 팔촌에 막 사촌에 다 이해관계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귀농귀촌들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카르텔이 딱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이나 힘을 남발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귀농귀촌을 유입을 합니까? 결국은 귀농귀촌인들을 호구로 보고 그런 식으로 갈취하고 상처받게 해서 쫓아내려고 그렇게 끌어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도 안 듣고 싶어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아주 말도 못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아, 참 안 그러는 동네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9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원주민들한테 어떤 싫은 소리나 욕을 먹은 적이 없어요. 화합하고 잘 사는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런 아주 무소불위의 집단들이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말려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실패를 보고 나가려고 해도, 나가려고 하면 자기가 건축행위를 해놨던 거나 건축물이나 아니면 그 토지를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견디다 못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마저도 그 토지나 건축물을 팔라고 누가 어떤 분이 부동산을 통하든 누굴 통해서 들어와서 그거를 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끝까지 또 해방을 놓고 방해 공작을 해서 그마저도 못해서 완전히 그냥 파산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좀 무섭네요. 거의 그럴 겁니다. 자기들 그 시족이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게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동질성이 강해요. 그래서 집성촌은 뭐 예를 들어서 김씨 집성촌이에요. 50가구가 있는데 50가구가 다 김씨인데 거기 이씨나 박씨 들어가면 못 견딥니다. 부르지도 않고 껴주지도 않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뜯어먹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냥 100% 확신합니다. 집성촌으로 이루어진 마을에는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마시고, 그쪽으로는 귀농귀촌을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뭐 어차피 귀농귀촌에 대한 뭐 지리산에 살면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가슴에 묻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이 들어와서 원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아주 잘 지내고, 저희 마을 같이요. 이 마을이 산내면 제가 사는 데 굉장히 큰데 그런 잡음이 없어요. 이런 데 같이 참 이렇게 잘 융화되고 화합돼서 귀농귀촌 여기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예 여기는 빈집도 없고 한 달 살이 집도 못 구하고 거의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여기 원주민들이나 다 화합을 하고 서로 어떤 소통 잘하고 갈등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오지 같지도 않은 오지 그런 데서 농사만 짓고 겨우 자급자족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 인프라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하실 때 집성촌 쪽은 절대 가지 마시라는 것을 제가 남기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산스토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